살인을 저지르며 점점 더 악기와 한 몸이 되어가는 지청신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는 소문의 모습도 보이기는 했는데요. 친구들의 분노에 땅이 열렸던 때와 달리 더 큰 분노를 느꼈음에도 조금은 절제된 모습이 보이는가 했는데 지청신을 잡는다면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자식만 잡을 수 있으면 나 죽어도 상관없어요. 소문은 지청신의 같은 기억, 현실이 아닌 기억 속에서는 땅이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운터들처럼 물건을 통해서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힘을 가진 지청신. 소문의 부모를 죽이는 살인청부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이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죠. 같은 장소에 다른 기억으로 들어간 소문과 지청신. 그들의 첫 대결 장면이 나오면서 숨막히는 전개가 되었는데요. 소문은 지청신을 만지면서 지청신의 기억이 아닌 현재로 오기까지 하는 기억을 넘나드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를 만지고 있을 때는 현실에도 존재했지만 지청신과 잠시 떨어지니 다시 자신의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기억 속에서 다른 존재를 만지고 난 후 기억 속에서도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까 짧은 순간 동안 사라졌었어. 어디 갔었어? 이제 서로의 존재와 거처까지 알게 된 그들인데요. 행적을 감춰야겠죠. 서로를 조심하면서 말이죠. 언니네파의 활약으로 지청신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고 신명이 중진시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청신 검거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사살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생포해선 안 돼. 사살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청신을 수배하기 시작하죠. 지청신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살인은 멈추지 못합니다. 그 누구시오? 그의 공개 수배가 펼쳐지며 우연히 편의점에서 만난 신혁우, 신명이 중진시장의 아들이죠. 지청신이 같은 동족이라는 말과 또 보자고 했던 건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새끼도 우리랑 같은 점이네. 지청신은 공개 수배로 인해 잡히게 되고 악귀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지청신이 죽어야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악귀이기에 숙주를 갈아타게 될 것 같습니다. 지청신에서 같은 동족이라는 신혁우, 그로 말이죠. 지난번 리뷰 때 악귀의 종류를 설명해주던 대화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전개를 암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3단계 가면 염력도 쓰고 기억이 있는 놈도 있어. 홀리는 새끼도 있고. 프랑스에서는 숙주 옮겨 타는 놈도 나왔대잖아. 프랑스에서는 숙주를 갈아타는 악귀도 있다. 신혁우에게 악귀가 갈아타게 되고 신명희 시장의 권력과 재물로 보호를 받는다면 더욱 어려운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문이와 지청신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카운터와 악귀의 싸움이 더욱 궁금해지는 경이로운 소문입니다. 그럼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